뭔가 되게 나아졌을 것 같아. 힘든 것도 없고 막 평범하게 막 이런 거 하면서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. 근데 절대 아닐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셀럽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냥 이게 인생이다. 그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이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살자. 오, 형감자. 네. 저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처져 있으면 제가 항상 밝게 이끌라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가끔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. 아, 그래도 밝게 가고 싶은데. 그래도 형 덕분에 얼마나 저희가 밝게 가는지. 그렇죠. 네. 아니 형 역할이 커요. 진짜요. 진짜로. 진짜. 근데 그걸 진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형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때마다 형 모토가 그거인 만큼 그것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솔직히 많잖아요, 형이. 근데 형 덕분에 우리가 되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좀 이게 오글거릴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오글거릴 수 있는데 나는 좀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오글거려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. 나 그거 어느 때 절대 느꼈냐면 아는 형님 때 형의 대화를 시작으로 그 형님들이랑 굉장히 좀 편해졌었어요. 너무 못했지 않냐고. 네, 형이 아이스브레이킹을 해줘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나는 막 생각해가지고 실수할까봐. 근데 형이 되게 약간 말투 막 재밌게 해줬잖아요. 들어가자마자 우와! 네. 이것 때문에 좀 기분 좋아요. 조승과 호동이 형님이랑 승훈이 형님이 아 재능나 이러면서 그냥 이때부터 되게 사이가 엄청 좋았지 그날. 네. 되게 사기가 올라왔어요. 왜냐면 아니 진짜 2만 명 앞에서 공연하는 애들이 그 조그만 세트장이 되게 무섭더라고. 아, 진짜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나 예능을 있구나.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 못하잖아 우리가. 그렇죠. 네, 진영 덕분에 정말 그날은 되게 나 공부하고 아까 한번 쳐주세요.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, 형님?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말,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사랑한다. 오~ 아, 나 슈가 형이 사랑한다 들으면 힘날 것 같아요. 진짜? 지민아. 예? 사랑한다. 갑자기 뜨거운 거는? 너무 좋아. 아, 이 기분 나 이거 빈말이라도 약간 소름 돋는다. 나는 이 형이 문자로 보냈을 때 이 형이 목소리로 어떻게 얘기했을까 되게 상상을 많이 했어. 형 음성으로 그러면 그런 우정도 한번 보여주세요. 이 톤은 아니거든. 사랑한다. 이건 아닌데. 뭐였어? 사랑한다. 약간 이런 약간 글이 좀 슬프긴 했지. 네. 와 진짜 근데 장문이었어요? 형. 장문이요. 와 잠깐 20줄 넘은 거 같아. 와 전체 보기 눌러야 됐나요? 이제 그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와. 힘들어 보여. 야 20줄 왜 슈가 형이 나한테 7년 동안 보낸 톡보다 더 긴 거 같아. 야 난 여태 다섯 번 왔다니까. 사람을 너무 뭐라 하지 마라. 나는 1, 2월 가족들이랑 되게 있으면서 되게 위로가 됐던 거는 그거였어. 네가 당장 안 보는 다니든 아니면 그냥 뭐 지금 네가 뭐 그 데뷔 안 하고 뭐 이게 빚든 그냥 똑같은 그냥 가족이고 그냥 뭐 사람이다.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잘 모르겠다. 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아 나도 분명히 뭐 방탄소년단의 슈가도 슈가지만 아 나도 내 삶을 되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그게 있고 나 항상 그게 되게 불안했었거든. 되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뭐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심했었어가지고.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구나.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썼던 글이 있었는데 이 형이 요즘 글 쓰더라고. 아야 내가 이거 데뷔할 것 같아. 내가 형 책 쓰면 진짜 나 바로 잡는다. 내가 썼던 말이 그랬어. 내가 그 인터뷰할 때 썼던 글인데 추락은 두려우나 착륙은 두렵지 않다라는 말.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. 많이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. 되게 완전히 모르잖아. 되게 완전 100%이었어. 되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.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없어지면 사그라들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가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제 나도 난 거고 저도 되게 존경하는 음악하시는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야. 그 당시에 제가 랩몬이었으니까 랩몬스터가 망한다고 김남준이 망하는 게 아니야. 맞아.
물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걸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. 네 일이 끝난다고 해서 너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너 너무 동일시하지 마. 그래서 그 후로 되게 저도 그 말을 위로 삼고 되게 저 혼자서 좀 이렇게 읽는 법을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가끔 분기화가 돼. 아 되죠. 근데 있다 보면 그 한두동을 들으면 분기화가 될 수밖에 없어. 이게 내가 남준이 형이 방금 한 말을 나는 어디 막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. 그 일본 스케줄 상을 나갔을 때 그 얘기를 스태프들이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요즘 또 저 한 번 또 스태프들한테 감동받았어요. 우리는 좀 거기 한 번 빠지면 좀 못 태어나는 스타일이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이제. 너무 좋아하는 거 그치. 너무 아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 그런 거 같아요. 다음 뽑았어요.